난 이게 왜 3점인지 단일도 모르겠어. 진짜 너무 쉬워가지고. Media coverage of a phenomenon called the Mozart effect provides an example of how journalist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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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they write for popular news. 자, 어, 미디어 매체. 매체 커버리지. 매체가 다루는 거. 보도. 보도. 매체가 다루는 거. 보도. 뭐를? 모차르트 현상. 현상. 뭐라고 불리우는? 모차르트 효과라고 불리우는 현상을 매체가 보도하는 건 제공한대, 예시를. 즉, 뒤에서 그럼 당연히 모차르트 효과가 어떻게 됐는지 예시가 나오겠지. 안 나올 수가 없잖아. 그렇죠. 예시에서 뭔 얘기만 하지 말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거 문제 구조 자체가 너무 쉬워, 지금. 어떻게 언론인들이 뭘 하는지. 아! 보면 되겠네. 모차르트 효과가 있나 봐. 모차르트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 효과를 이제 언론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They write for popular news. 쓴대요. 대중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대중에게다가 이 삐라는 언론인이 대중에 이거를 얘기해 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한지만 찾으면 돼. 네. 쉬워, 어려워. 매우 쉽지 뭐. 자, 그리고 심지어 모차르트 효과가 지금 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도 있어? 뭐 물론 여기서 뭐 모차르트 효과 원래는 이거였는데 대중이 조금 이렇게 와전해가지고 얘기했으면 이제 그 포인트를 찾아서 이해될 수도 있지만 가볍게는 좀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993년에 연구자 프랑스 이름이 프란시스겠죠? 로슐러라는 분이 발견하셨대요. 대기하는 걸. When students heard Mozart music. 저번 들었을 때. 모차르트 음악이 플레이 되는 걸 해겠죠? 왜냐면 얘는 오역식 동사니까요. 10분 동안 그럴 때 그들은 perform better 그 추후에 spatial 공간적인 지능 테스트에서 더 잘했대요. 뭐 했을 때 비교되었을 때 students 누구랑 who had listened to silence 침묵을 들었던 놈이나 or to a monotone speaking voice 그냥 단조로운 톤의 목소리를 들은 놈들보다 모차르트 노래가 공간력에 좋대요. 자, 디벳 공부하실 때 들으세요. 어쩌노? 안 들어도 잘 돼. 절대 영어 공부할 때 노래 듣지 마라. 자, 그 연구자는 얘기했대요. 어디서?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What we found?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 연구 결과는요. 대디하였습니다. So the students 학생들. Who had listened to the Mozart sonata scored 모차르트 노래를 들었던 학생들이 점수를 가졌거든요. Significantly higher 엄청 높게 어디서? 공간과 템포럴 시각적 그 과제에서 사실상 이 단어 몰라도 되는 거죠. 그치. 우리가 집중을 둘 포인트가 아예 아니거든요. However 아하. 자, 모차르트가 진짜 라디오에다 얘기했네. 박자가 한 거. 지금 아까 그 그림인 거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언론이 라디오 한 놈이 이제 대중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연구자는 그 사람은 대신 더 했대. It is very important. 중요한 거.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요? 기록하는. 노트. 주목하는 것도 있죠? 주목. 베디아를 주목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We did not find. 우리가 찾은 건 아니네. 찾지 않았어요. 뭐를? 효과를 일반적 지능에 대해서 효과를 찾은 게 아니라 just 단지 for this one aspect of intelligence 한 가지 측면의 지능에 대해서만 찾은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작은 습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래 지속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대. 오케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다고 무조건 연구 결과 값은 아닙니다. 라고 이제 but despite a careful way 아주 조심스러운 방법에도 불구하고요. 그 과학자가 묘사한 결과를 묘사한 조심스러운 방법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왔죠. 자, 즉 우리 빅카는 뭐랑 연결되는 거 완전히 지금 저 이거 하나만 봐도 줄 수 있는 거였어. 결국에는 그러니까 내가 빅칸 뜨는 데랑 어디랑 같게만 연결되는 거다. 네. 매체는 The report 보도 아트 근데 스토리 그 이야기를 보도한 매체는 뭐 했대? 과장시켰대. 이것의 중요성. 자, 근데 니네가 이 단어를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지. 아. 그런 문장에 정답과 직결되는 문장에 단어를 어렵게 줘서 만약에 솔직히 지금까지 쭉 봤을 때 어려운 단어 있었어? 아니요.
없었지. 아 오케이 이게 정답에 연관된 문장이구나 라는 것까지 찾았는데 그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얼마나 억울하냐. 그래 안 그래? 그래. 근데 내가 보기엔 너 몰랐지? 네. 봐봐 틀린다고 그러면 정답 몇 번이야? 몇 번이야? 5번부터 볼까? Could you present various style of writing? 다양한 스타일의 쓰기를 보여줘? 지금 글쓰기 얘기했어? 아니요. 일단 심지어 이거는 시공간 얘기이기 때문에 완전 틀렸죠? 네. 두 번째 Might only seek commercial benefit. 상업적 이득? 아니 소재가 틀렸어. Might hurt some reader's feeling. 감정을 다치게? 능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있어야죠. Could you reveal hidden information? 숨겨진 정보? 이 문제가 쉬운 이유는 이것 때문에 더 쉬운 거야. 봐봐 지금 영식처럼 몰라도 이 전에까지 내용이 지금 여기에 보기에 있는 단어들이랑 연관성이 단 1이라도 있었나? 아니요. 하나도 없잖아. 그럼 적어도 1번 때렸어야지. Might 아마 mispresent 잘못 알려준대. 과학. 뭐를? 과학을. 뜬금없이 과학일 수는 있지만 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능에 대한 얘기 때문에 과학적인 걸 수 있죠. 그리고 과장했다라는 건 잘못 얘기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mispresent만 되는 거지. 됐어? 네. 이게 답이 맞는지 아닌지 애매하시더라도 여러분은 답이라고 무조건 확신을 지울 수 있는 건 2, 3, 4, 5에 있는 단어들이 연관성이 단 1도 없어 지금. 오케이? 네. 방법이야. 애매할 때 이 두 방법 다 써야 돼. 알겠지? 네. 됐습니다. 한 줄 써보면 이렇게 끝낼게요.